자, 시청자 여러분, 노르무이센의 이게 청송 영양나들목에서 한참을 들어왔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산세도 엄청 좋은데요. 아주 입구에 들어오면서 저수지도 봤고요. 여기 오다 보니까 약청사락하는 간판이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곳이 뭐 하는 데인고 싶어서 촬영을 한번 허락을 받고 지금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뭐 기도하는 데 같은데요. 조용하니 아주 산 속에, 야, 이런 곳이 마련되어 있네요. 요 아주 텃밭도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텃밭을 가꾸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뭐 자연 풀하고 같이 경쟁해서 자라는 거 먹고 또 사시는 그런 나름대로 아주, 심지가 굳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네요. 우리, 저런데, 사찰 같은 분위기가 조금 나는데요. 저 위에는 또 뭐가 있나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 위에도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야, 여기, 이거는 또 보호소로 지정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야, 한번 볼까요? 이야, 노릉무이센. 이번에 여기 와갖고 아주, 물풀의 나무네요, 이게. 이게, 계정리 임 14번지에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300년 정도 됐다고 그러네요. 수령이 지금 이게 11년도에 250년이니까 지금 뭐, 야, 이 300년 진짜 거의 다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 예, 물풀의 나무, 이야, 300년 된 건데, 저게, 고사가, 자연고사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일부 좀 살아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부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형상으로는 지금 고사가 됐네요. 물풀의 나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뿌리가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위에 원줄기는 고사를 한것 같아요. 너무 아깝네요. 노르모이에는 개인적으로. 야, 이 영상이 이제 사실 이게 있으면 나무가 이게 다 고사가 돼버리면은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지 싶은데요. 이 나무도. 야. 자, 시청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최고 오래된 물풀의 나무.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물풀의 나무랍니다. 이게. 그런데 고사가 됐습니다. 일단. 야, 아깝네요. 아, 아쉽습니다. 저게 자연고사. 일부 살아가지고 저리 올라왔었는데 고사가 돼버렸네요. 자,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삼신당이라고 하네요. 삼신당. 삼황오제 생긴 삼신당. 예. 야, 노르무센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군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삼신당 이렇게 삼황오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삼황지왕 이양 천북이야 네. 자라 쉽게 말해서 요 기도하는 데네요, 기도. 삼황오제 네. 너는 삼신당이 네. 나의 그 예. 설명해 주잖아 왜 예. 삼신당인가 예. 삼황오제 천황지왕 인왕 동제, 서제, 남제, 북제, 중제 이래갖고 다 천부경이 나오는 말이라. 그래, 천부경에 나오는 말이. 산신각이라고 이렇게, 명패를 달아주셔가지고, 칠성일해보 칠성일해보십니까? 안에 한번 볼까요? 칠성일해보 칠성신 보세요. 아, 여기도 이렇게 구설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칠성신이에요. 칠성일해보. 이렇게 마련해놨네요. 자,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요. 산스님하고 칠성님하고 같이 있어요. 아, 산신님하고 칠성님하고 칠성님하고 같이 같이 모셔져가지고, 있어요. 요새 이제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구슨 그러는데네요. 안 해요. 아, 여기는 구슨 안 하고. 여기에는 이제 천부경 사상으로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 천부경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여기 계시는 분은 뭐라고, 뭐, 지주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지주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사예요, 거사. 거사, 아, 거사님. 난 해문거사예요. 공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이 행운 거사님이라고 그러네요. 공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개인이 만드신가요? 아니면 종단에서 뭐 내려온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 개인이 만들었어요. 호멜로 이제 자기가 호 갖고 있듯이. 내가 지었어요. 내 형이 아, 지었어. 그러니까요. 보니까는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골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 이렇게 동양에도 또 이런 산신당 같은 거또 이런 신을 모시는 분들이 아예 천국에 계시고 가서 있다라는 걸또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분들은 특히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천국에 사상 공부한 사람이 신선하게 다가오겠는데요. 천북행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이랍니다. 좋은 걸 구경하네요. 자, 또 다른 곳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이 대둔산이라고 그러네요. 여기 등산로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넘어가면 사람 안 보이지? 여기 등산 다니시는 분들은 이 능선으로 해서 청송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개중에는 이쪽으로도 해서 이리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영산에서 많이 내려. 구경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는 직접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 곳인데, 야, 이 공부한 내가 흔적들 하나 보십시오. 청소를 안 해놨어요. 아, 난 청소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이 흔적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천북경 45종에서 야, 이 공부, 방문할까? 방문하면 예, 공부하지. 공부 참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여기서 혼자 일을 계시면서 일면 도 닦는다고 하죠. 도도 닦고 일부 이제 마음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뭐또 여기서 치유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청자 여러분, 야, 여기는 돌로 해갖고 이렇게 제단을 좀 쌓아갖고요. 이렇게 돌로 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는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옛날에 뭘 여기도 뭐 모셨던 자리 모양인데요. 우리 동양학으로 보면은 뭐가 이것도 의미가 있을 듯한데요. 위에는 이렇게 측는쿨이 그냥 우거져 가지고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다 했네요. 이야, 여기 여름에 한번 싹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 또 한번 구경도 하시고 꼭뭐 이런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뭐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평범하고 노르무센처럼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좀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곡이 이리 좋은 계곡이 있는데요. 물도 뭐 노르무센이 살고 있는 사미계곡 못지않게 좋네요. 그런데 아쉽게 물놀이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여기 동네 주민들이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물놀이를 못하게 이렇게 좀 단속을 한다고 그럽니다.